예, 순인의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뉴스 팔로우이고 1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시면은 호주의 오늘자 뉴스인데 호주의 상황이 양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웨스트 오스트리아 20쪽 주입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나온 내용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Price drop surprise WA sheep industry 양산업에 아주 가격이 떨어져가 좀 놀랬다는 내용인데요. 뭐 West Australia 서호주의 양산업이 지난주에 깜짝 놀랐는데 셀리아들 그러니까 경매 가격이 급적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경쟁도 별로 일어나지를 않았다. 경쟁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타닝 이제 지역 양 셀리아들의 지난 수요일에 양 가격이 마리당 60달러가 떨어졌고 마리당 60달러 같으면은 오늘 환율이 819.34원이니까 49,160원, 한 5만원 정도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야, 이게, 큰 추락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지난주에 무채화 지역에서 지난주에 가격이 또한 떨어졌는데, 이유는 에이전트 중개인이 얘기를 하기를 limited process support 그러니까 제한된 도축 가공업자의 지원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축산공사의 보고서 어디냐면 카타닝 축산 ML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에 거의 12,000마리의 양이 줄었고 토탈 야딩은 그러니까 그 경매장에 나온 숫자는 9,067마리였다. 그러니까 12,000마리 정도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위치는 이제 카타닝에서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난주에 대비해가지고 회복세는 없었으며 가격은 모든 부분에서 다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양은 155달러에 팔렸고, 도체 카커스 웨이트, 그러니까 지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체 무게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592센트가 나갔고 대신에 스토어램 이건 뭐 저장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됐든 정확한 해석은 모르겠고 스토어램은 8달러에서 마리당 22달러까지 떨어졌다. 그 다음에 또 수요도 좀 제한적으로 좀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5달러 같으면은 126,998원, 127,000원, 약 13만원 정도 되고요, 한 마리. 킬로그램당 그, 각스웨이트로 4,85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튼 프라이스가, 당연히 그 1년 이상 된 양고기도 떨어졌는데 가장 좋게 팔린 머튼이 마리당 135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11만 611원입니다 마리당. 그 다음에 MLA 이제 호주 축산공사에서 말하기를 어린 암컷은 70달러부터 시작해 가지고 110달러에 팔렸고 70달러 같으면은 이제 57,353원 에서 한 91,127원 그러니까 한 6만원에서 9만원 정도에 팔렸고 평균적으로는 92달러 75,379원에 팔렸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가격이냐 하면은 마리당 35달러, 28,677원 정도가 떨어졌다. 뭐이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하는 기사의 내용은 양 가격이 이제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양 가격이 꼭지점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근데 미디엄 웨이트 우어서, 그러니까 중간 무게의 암컷은 보통 이제 18에서 23kg 정도가 나가는데, 80달러부터 해가지고 122달러에, 마리당 80달러에서 122달러에 팔렸고, 걔네들의 이제 털은 약 3인치 정도 되는 애들이다. 80달러 같으면은 이제 65,547원에서 99,950원, 10만원, 65,000에서 10만원 정도 마리, 암컷이 팔렸다. 중간치 암컷들.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이제 뭐 거세 수컷은 100달러에서 130달러에 팔려, 축산 가공업자인데 팔렸다. 100달러 같으면은 이제 82,000원에서 한 106,000원, 11만원 정도의 축산, 도축업자인데 팔렸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러스 무체아 리포티드 램 워튼, 그 어린 양, 그 다음에 어린 양고기, 성축 양고기 등하고 10%는 이건 뭐 모르겠는데 선주나 뭐 이런 건데, 8월 13일 오거스트 13세 모든 가격은 떨어졌다. 하여튼 양고기 가격이 다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램, 그러니까 1년 새끼 양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센터부터 해가지고 690센터까지 100센터가 떨어진 690센터로 떨어졌고, 가격이 710달러 이하로, 710센터, 킬로그램당 710센터 이하로 만들었는데, 지난해 가격인 710센터 이하로 떨어졌다. 7.1달러 이하로 했다는 얘기고, 떨어졌다는 얘기고, 머터는 이제 킬로그램당 120센트가 떨어졌고, 600센트부터 해가지고 600센트에서 120센트가 떨어진 480센트에 거래가 됐다. 감소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 이맘때에 동일한 가격대에 들어갔다. 지금은 이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이제 요번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작년 가격에 거의 근접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호주환 환율이 819.34원에다가 1달러 같으면은 얼마인지 이제 나오고, 819원에서 5,000kg당 690센트니까 5,600원 정도로 갖고,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선정용 거세 수컷은 while still well above what was being offered for them by live export early in the year also dropped. 마리당, 이 생축인데 마리당 25달러로 떨어졌고, to head to range from 선적하는 거세 수컷은 마리당 13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한 25달러 정도가 마리당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호주 산업이 정부인데다가 WA 인도 산업이 정부인데다가 이제 경고를 하는데, 제한된 모자라는 가공 능력, 도축업자의 능력,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는 이게
부족한 도축업자의 수용 능력과 그 다음에 제한된 국내 소비자, 구매자와 그 다음에 생축 수출 금지, 여름철 되면 생축을 수출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세 가지가 뭉쳐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정도가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몇 개월 동안에 동부 쪽의 구매자들은 서부주 쪽 시장에다가 공급에 대해서 그걸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due to lack of some supply of the eastern plus I have had to slump off. 밑에 있는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동부 쪽에 이제 공장 가공업자들이 가공이 좀 뭐 안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농부인 스티븐 볼터가 뭐 시장에 뭐 경쟁이 어쩌고저쩌고 뭐 좀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뭐 별로 그렇게 썩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떨어진 것은 가격의 어떤 정정이나 새로 고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동부 쪽에서 일어나는 도달하는 가격에 의해 가지고 아마 확신을 할 수가 있다. 증거가 될 거니까 동부 쪽 가격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부 쪽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축 수출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There is a need for a buyer to take a ship. 그러니까 구매자가 양을 사고자 하는 이제 수요가 니즈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역 가공 쪽 부분에서는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인데 Mr. Bolton with the condition general highlight how Bolton with excellent products with a strong process drive 해석하려니까 좀 복잡한데 자, Mr. Bolton은 경쟁 없이 일반적으로 경쟁 없이는 역동적인 시장이 그러니까 초과 재고 초과인 시장에 대응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절적인 조건이라든가 뭐 강력한 뭐 아주 파워풀한 강력한 스트롱 이제 가공업자 없이 또는 생축 수출이나 그레이저, 그러니까 방목하려고 하는 수요 등이 없으면은 시장이 역동적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가야만이 경쟁을 같이 해야만이 시장이 좀 역동적으로 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이 긴 편인데. He said the library, Jesus said the library, and what I did. 네, 뭐, 뒷부분은, 제가 해석을 좀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제가 공부를 조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이걸 올린 이유는, 호주의 지금, 최근, 가격이 킬로그램당 도체 기준으로 10달러까지 가다가 지금은 전년도 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의 서호주 쪽에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게 이제 동부 쪽으로 영향을 어떻게 줄 건지 따라 가지고 그게 전체 시장을 어떤 뭐 나름 안정화시킨다 그런 대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의 지금 가격, 양고기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돼가지고 한번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최근 이전 기사들까지만 해도 양각이 올라가가지고 농부들이 그냥 뭐라 그러나 옵티미스틱하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비관적이 아니고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이 기사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호주 쪽에 양가격이 한불 끊겨가지고 시장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로 보여가지고 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좀 매끄럽지 않고 해석을 안한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며 대충 전체 흐름이 이렇게 돌아간다 정도로만 느끼면 될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